네, 돼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을 잘알수 있었는데요. 돼지에서 장 건강을 해치는 병원체가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돈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돼지에서는 이런 대표적으로 설사라는 게 많이 일어나는 군중에 유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깨진 상태를 아까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날 때는 뭐 생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한 질병의 병리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돈 쪽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설사증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죠. 이유설사. 이유 과정을 통해 돼지는 먹는 사료가 변하게 되겠고요. 그 사료가 변하면 그 사료가 장관내로 들어와서 번식하게 되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변하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런 설사가 일어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생리적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들이 돼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보시다시피 정리균이라든가 병원성 대장균증 혹은 살모넬라증 혹은 가장 유명한 균 중에 하나의 회장형균이 대표적인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올 밸런스를 해치는 미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이 있고 사실 국내에는 만연하는 질병들이 많고요. 이러한 만연된 질병들을 이런 병원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화아연을 예를 들수 있게 되고요. 이런 항생제 혹은 산화아연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겠지만요. 사이드로 이러한 여파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도 그 손상을 입히게 되겠고요. 즉, 이러한 질병들이 한번 감염되든가 손상을 입히게 되면 숙취에 대한 데미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데미지가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을 먼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의 병원균들이 있고요. 어떠한 병원균들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런 필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사실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이러한 몇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보이시는 경우는 이런 회장염과 살모넬라균과의 연관성을 이러한 비교해본 그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그래프 왼쪽 위에는 이러한 제주놈, 오른쪽에는 일리움이 되어 있고요. 왼쪽 아래는 맹장, 오른쪽 아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각각 보시다시피 이러한 소장과 대장,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가 감염된 경우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에는 회장염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와 회장염균 둘다 감염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사실 살모넬라와 로소니아는 병리학적 기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원체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이 비슷하게 변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각각 혹은 동시에 감염됐을 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정상적인 컨트롤 군 대비해 보았을 때 많이 다르게 변화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런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디스바이오시스는 그럼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다른 종류의 논문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럼 회장염균에 대해서 백신을 하면 하는 살모넬라에 대해서 백신을 하면은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다른 종류의 논문이 나왔었고요. 논문을 보시면은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공격 감염을 해보고 그 살모넬라의 회장염을 또 감염 공격 감염을 해보고요. 아니면 회장염을 백신을 한 경우, 살모넬라에 백신을 한 경우 이두 가지가 있고요.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하기 불가능한 실험이죠. 그 이유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살모넬라에 대한 백신은 존재하지 않고요. 회장염에 대한 백신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은 국내에서는 하지 못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가운데 보시는 경우에 봤을 때 왼쪽에서는 컨트롤군은 이러한 이 인덱스, 지금 보시는 숫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만큼 다양하게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 감염됐을 때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와 로소니아가 동시에 감염되었을 때도 살모넬라 단독 대비 좀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효과를 볼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살모넬라를 감염시키고 살모넬라 백신을 한 경우가 있으면 살모넬라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살모넬라 백신했을 경우 살모넬라 감염군 대비 훨씬 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참 흥미롭게도요. 살모넬라를 감염시키고 회장염 백신을 했는 경우에 되게 좀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동떨어진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염 백신을 통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런 안정화를 이루는 상태에서는 이런 병원성 미생물들, 살모넬라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컨트롤 그룹 대비해 보았을 때 뭐 회장염 백신을 한 경우에 놀랍게도 살모넬라의 이런 쉐딩, 분배되는 이러한 양이 그 로그 타이트로 이 정도, 즉 100배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염은 국내에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질병이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양한 타임 포인트에서 국내에서 연구된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40% 이상, 혹자는 뭐 없는 농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회장염은 컨트롤하기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회장염에 대한 백신이 존재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백신은 사실 사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 생균 백신이니까 이런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백신이 면역력을 만들어주면 IG라든가 HMA 같은 이런 항체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항체를 통해서 병원균이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관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미생물들, 병원성 미생물들이 이러한 집락화를, 군집화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런 생균 백신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우리 몸에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조성해놓은 상태에서는 아까 논문 결과를 통해 보여드렸다시피 보다 효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감염성 미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미생물 제재를 분뇨 처리와 냄새 저감, 사료 효율 향상에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미생물 제재의 활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향후 보다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박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향후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라든가 항생제 같은 이러한 개념을 더 벗어나서 우리 인체 혹은 수의학계에서 보다 많은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수의사분들께서 이러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